문자 투명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관계자분들이 어플에 접속하는 방법, 비밀번호를 안내해드릴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서 관객 질문은 손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 마이크가 전달되지 않고 육성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공지드릴게요.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바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후반부에 관객 질문까지 다시 포함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국가 감독님 차현우 위원회 심은우 변호사입니다. 큰 박수로 게스트를 해주세요. 세일에서 우진 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편안하게 영화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일에서 세영과 예영 역할을 맡은 배우 라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세일에서 혜미 역할을 연기한 배우 신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일의 감독 박아입니다. 누가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제보 전날이라서 다른 대학보다 조금 더 긴장되시기도 할 테고 또 관객들과 지금 가까이에서 만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표정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많은 게 다 궁금하시고 긴장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워낙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겠지만 우리 부모님과 대학교에 큰 지지와 따뜻한 응원을 믿으실 분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몇 가지 Q&A 저희가 진행하고 일단 관객 질문으로 같이 넘어갈 텐데요. 일단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일에는 동명의 단편 영화가 먼저 확정이 돼서 지금과 같은 장편의 형태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뼈대와 인물이 그대로일지 장편을 보면 조금 더 추가되거나 바뀐 점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감독님께 듣고 다른 내용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3일 동안의 이야기잖아요. 단편에서도 같은 비슷한 구조로 3일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인물 간의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편으로 확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에 단편에서는 최영래의 이야기들이 없었고, 그리고 특히 제일 크게 변한 거는 쌍둥이의 설정이 없었었어요. 이전 단편에서는 그냥 그 전 연인을 만나는 순간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조금 더 장편을 하면서, 관계도 그렇고, 장래적인 것들도 그렇고, 해서 확장을 해서 봤습니다. 쌍둥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장치처럼 보이죠. 그리고 방금 언급하실 때 처형의 이야기가 추가됐다. 그러니까, 혜미 아내 그 언니 된 사람의 가족도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등장하면 쌍둥이와도 대꾸를 이루는 구조가 되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걸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혜영과 예영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주인공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잠재적인 힘이 세진 것 같은 확장성을 이 전편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예고편을 먼저 접하셨거나 아니면 내용으로 접하셨던 분들은 장르적인 어떤 성격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고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물론 충족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본질은 뭐 사람 깜짝 놀래키거나 하는 미스터리나 공포의 어떤 이슈보다는 심리 드라마에 조금 더 본질을 준 드라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보는 사람마다 먼저 캐치하게 되는 심리적인 감정들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죄의식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금기에 대한 불경함 같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좀 공포 같은 것들을 먼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수라장 기운 같은 것들을 느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새 배우들의 경우에는 각본을 읽거나 촬영을 하면서 가장 깊숙하게 와닿았던 감정적인 그 본질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영화를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신원 의원님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불안감. 불안감이 제일 먼저 왔던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이라고 하면은 혜미로서 내 사랑하는 애기 이수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 또 내 가정이 깨질 것 같은 불안감이 영화 내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우진을 향한 원망, 혹은 괘씸함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눈빛이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진이 제 어쨌건 혜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장례식에 감으로써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혜미에게 불안함을 계속 제공을 하고 그것에 대한 원망감, 괘씸함 이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유영아 배우는 세영과 예영의 감정이 조금 달랐을 테니까 그 각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뼈대도 조금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제가 연기를 할 때 느꼈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각본을 읽으실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본을 가장 좀 크게 느껴졌던 게 어떤 감정들인지 궁금해서요. 되게 찝찝한인 것 같아요. 찝찝함. 그래서 되게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과거에 예전에 지금도 물론 인간이 성숙하기라면 되게 어려운데 과거에 뭐 내가 했던 것들을 보면 되게 성숙하지 못했어. 되게 난 그때는 미성숙했지 하면서 자기를 막 달랠 때도 있고 또는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막 반성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뭔가 잘해낼 수 없는 그 지점이 늘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영이나 예영이도 우진이 바라볼 때 그런 찝찝함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어느 지점의 찝찝함일까? 그러니까 반성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전혀 돌이킬 수 없는 부분? 아니면 후회되는 부분? 어떤 부분에 찝찝함일까를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죄의식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시나리오를 보는 내내 관통되는 어떤 지점이 있었고요. 사실 우진을 연기하면서 굉장히 비겁한 지점이 많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 비겁함이 우유부단함에서 좀 비롯되고 있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세영의 아이를 가졌을 때 참 행복한 남자였네요. 정말 세영의 아이를 가졌을 때도 이 임신 자체에 대한 기쁨인지 아니면 괴로움인지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조차도 자기를 속이고 네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게을러했던 어떤 그런 비겁함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조금 감독님께
힌트를 얻어보려고 했으나 감독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네, 세상으로 즐거워서 연기한 아주 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와 맞닿은 어떤 감정적인 본질을 가장 깊숙하게 캐치를 하셨을 텐데 각본을 쓰시면서는 어떤 감정이 가장 깊숙하게 감독님이 접속을 좀 하셨던 것 같으세요? 어떤 하나를 말씀드리기에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렇고 그 사건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뭐 어떤 오브제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인물의 어떤 목표나 감정을 선택할 때도 한 가지를 주는 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시작점은 약간 두려운 불안 뭐 이걸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작된 발현점이 이제 계획식 죄책감 뭐 이런 거겠지만 좀 더 그게 원초적인 이야기, 원제에 닿아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던 거죠. 저렇게 어떤 원제 죄의식 그런 이야기를 아이와 관련해서, 출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만들 때는 보통 이게 여성화자의 시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가장 먼저 흥미로운 포인트로 저에게 다가왔던 이유는 출산을 중심에 둔 출산을 둘러싼 심리극인데 이게 남성 주인공의 시각에 풀렸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야기가 사실 뭐 누군가가 아이를 유산하고 아이를 잃고 그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을 누군가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난생 처음 보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좀 흥미롭고 좀 색다르게 다가올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바로 그 포인트 어떤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 접근처럼 느껴졌는데 아무래도 연기한 서른 배우도 그 지점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보통 아이를 지우게 되는 혹은 아이를 이룰 수밖에 없는 여성의 입장에서 느끼는 죄의식으로 풀어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출산을 남성 주인공의 시각에서 풀어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얘기의 어떤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진의 입장 그리고 어떤 남성의 어떤 입장 정말 그 신체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아이를 그 생리적으로 가지는 못하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어떤 심리에서 이 우진은 이 비겁함이 드러났을까? 근데 역시나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세영에게 세영이 아이를 가졌어 했을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입장을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행복해 했다든지 어떤 분명한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런 어떤 태도를 취했던 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능물스럽고 좀 게으른 부분이 있고 하지만 또 뒤늦게 누군가 채찍질을 해주면 막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혜미가 또 이렇게 마구 이렇게 마구 들떠있잖아요. 그런 저도 어떤 출산과 아이를 갖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성적인 어떤 시각에서 좀 흥미롭게 좀 접근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 여성의 입장이지만 어쨌든 부모가 된다는 공포 같은 것들은 남성과 여성을 가릴 것 없이 찾아오는 아주 기본적인 심리일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캐릭터로서 우진의 어떤 흐름들을 영화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말 그 드신 김에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우진이 아주 많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 서 있잖아요. 이게 뭐 과거와 현실의 경계가 되기도 하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되기도 하는데 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라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근데 박한 감독님이 첫 만남에서 꿈에 대한 거의 강의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수상으로 배우님이 남기시는 바 있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강의라는 단어까지 나왔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감독님을 이제 뵙고 강의실 같은 곳에서 뵀어요. 네, 뒤에 화이트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드마크를 딱딱하게 하시더니 자, 꿈. 선생님, 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자연스럽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강의를 듣듯이. 첫 문장이, 감독님은 자기는 영화는 꿈이라고 생각한다. 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세일의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설계도는 저에게
그 뭐라 그러죠? 그렇게 이렇게 마인드맵?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막 이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공간에 앉아있는 저는 굉장히 우신으로서 이미 연기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이 순간에 접근하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때 그 대본에 메모를 했던 그 대본이 촬영 끝까지 간 것 같아요. 거기다 저 계속 메모를 해놨거든요. 틈만 나면 촬영되면 감독님 앉혀놓고 사과가 도대체 뭐합니까? 과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정말 탐구하듯이 정말 감독님의 어떤 세계가 있다면 거기를 탐험하듯이 영화를 찍은 것 같아요. 네. 새카맣게 됐다는 그... 네, 뭐? 정말 새카맣게. 네.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 저도 이 대본을 정말 새카맣게 만들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독님께도 이야기를 이어가보면 여기에 세일이라는 게 성취 얘기를 바꾼 말이죠. 세일이라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이 영화 안에는 평소에 우리가 빈칸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정을 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영화에서 적극적으로 좀 쓰이는데 인간신앙이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는 흥미롭고 좀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은 그쪽은 아닌 것 같죠. 이전에 매몽이라는 단편을 만드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단편을 보지는 못했는데 꿈을 사고파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이것 역시 이전에 단편영화제 절대안목에서 상영을 한 것을 보면 이것 역시 인간신앙을 조금 공포의 시각에서 푼 작품일 것 같죠? 미신이라던가 한국적인 신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공포와 연관 지어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간신앙에 어떤 초점을 두고 작업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외몽도 외몽들이 뭐 꿈을 판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항상 이 꿈에 대한 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신이 어떤 마음 심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제가 계속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꿈이 어떤 심리랑 굉장히 맞닿아 있고 영화 안에서 그런 작용을 잘 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꿈을 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 안에 하진 않지만 많이 알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예상작용도 많이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영화적으로 되게 재미있어 하는 제가 흥미를 갖고 있는 어떤 소재여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꿈이라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이미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세일에서 가장 반가운 지점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뭐 이게 독립영화, 상업영화 두 분을 굳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의 규모나 어떤 버짓이 크지 않은 영화일수록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좀 안타까운 실수 혹은 아쉬운 지점들이라면 이게 충분히 이미지로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사로 설명하는 강박이 보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인물들의 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을 풀어가려는 어떤 시도를 보는 연출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르성을 걷어내더라도 이미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시하려고 하고 관객에게 그 이미지를 아주 많은 상상의 폭을 열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미지로 제시하는 무언가에 아주 많은 공을 들이는 영화라는 것을 보시면 즉각적으로 캐치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배우들이 현장에서 누구보다 그 지점을 아주 알카롭게 캐치를 했을 거예요. 흥미롭게 느낀 어떤 이미지의 연출이 있을 것이고 본인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온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각 배우가 가장 흥미롭게 이미지로 기억에 남은 영화의 장면을 언급해 주셔도 좋고 혹은 우리 영화는 이렇게 이미지로 설명된 부분들이 나는 이런 게 좋더라 어떤 감상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문우 배우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자리에 같이 영화가 대화 자리군요. 저는 앞서 저희가 꿈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로 꿈인지 우진이 꾸는 꿈인지 현실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대본을 읽으면서도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칼에 대한 이미지가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문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와셨고, 또 그 칼이 해미 손에 들어오면서 장례식, 세영 장례식에 가면서 그 칼을 또 뽑고 나오고. 근데 결국 어떤 그 칼이 우신을 또 찌르고, 이 칼이 주는 어떤 심상이 굉장히 좀 강하고 세게 왔던 것 같아요. 그 또 릴레이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되어 가는 지점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영화를 흥미롭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건이나 혹은 인물의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언급하신 건 영화를 굉장히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칼로 사과를 저희가 깎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주는 어떤 그 매개체가 굉장히 저 영화에 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시각적인 것부터가 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주잖아요. 칼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리얼의 경우는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하실까요? 앞에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전화 퀴즈 나온 거 이미지 되게 전에 어느 배우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역시 태아인 것 같아요. 태아와 아기 갓 태어난 아기 태아.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태아의 얼굴, 아기의 얼굴 이렇게 계속 울고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이 친구의 상대의 감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영이나 이영이를 볼 때도 약간 감정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인물이 커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저는 이미지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없는 어떤 태아의 어떤 그런 모형과 감정 같은 것들이 조금 닮아있잖아. 그런 게 세영과 예영의 얼굴에 약간 묻어있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서, 그런 게 조금 우진으로 하여금 더 좀 섬뜩하게, 아니면 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떤 지점으로 가게 만드는 이미지이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우진을 연기를 한 입장에서 더 그러지보다도 영화를 봤을 때 눈에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영의 존재, 항상 우진을 어느새부터 쫓아오고 있는 것 같고, 우진이 혼자 걷고 있을 때나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때 갑자기 밑에 불이 하나 켜지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소파에 혼자 누웠을 때도 그렇고, 뭔가 세영이 화면상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옆에 앉아있는 것 같고 서 있는 것 같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화면에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적인 어떤 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인상 깊었어요. 다리언즈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카메라 감독과 이야기하는 그 카메라 시점이라는 게 저도 어느 순간으로 계속 세영의 무언가를 반영한 컨셉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도 굉장히 공연이랑 찍을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쓱 지나가는 장면일 수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모습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찍다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층층으로 센서등이 켜지면서 밖에서 촬영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사실 이게 찍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인물을 바로 뒤에서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올라오는 인물을 찍을 수도 있고, 각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제한된 현장에서 맞출 수 있는 전 최선의 그림인 것 같았어요. 이게 또 공포의 이미지를 주면서도 무언가 이 사람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는 느낌도 주면서 카메라의 이동도 최소화하면서 여가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고민을 하셨겠다. 그런데 그 근거는 이게 세영의 POV, 그러니까 시점샷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카메라 감독님과 나눴던 어떤 논의들, 촬영 컨셉트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연히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한번 그 초대를 하고 발이 때 와달라는 초대 후에 이제 무언가가 이제 쫓고 있는, 그게 당연히 뭐 세영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우진 스스로 이제 짓눌려 있는 어떤 심리일 수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어떤 어디선가 바라보는 혹은 어디선가 따라가는 듯한 거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고요. 그리고 최하모님이랑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컨셉팅 혹은 생각 얘기를 많이 했던 거는 정면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이제 클로즈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였고, 정면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는 고신의 POV를 최대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정면성을 많이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 장면에서도 사실 그 태아를 찍는 POV 것도 보여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꼭 POV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정면성과 연결해서 평면화, 뎁스를 많이 만들자보다는 어떻게 좀 더 회화적으로, 평면적으로 만들까라는 얘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뭔가 설화 같은 느낌, 어쨌든 끝이 정해져 있는 신화, 설화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구성이 약간은 회화적인 것들을 쭉 연결해놓는 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좀 더 시도를 많이 해보자라는 어떻게든 어떤 극 지점을 조금 더 넘겨보자라는 의미에서 광학 렌즈를 어떻게 쓸까, 픽스에서 평면화되어 있는 샷들이 많은 픽스에서 어떻게 핸들드로 넘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촬영 중에 아예 픽스에서 그냥 핸들드로 샷 안에서 밖에 있는 샷이 있는데, 촬영 감독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샷.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거 정말 이게 맞나요? 맞을까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 저는 이 영화의 방식이랑 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에서 갑자기 이제 판타지로 넘어가는 게 어떤 부분이 없어지는 방식과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이음새를 계속 부지런히 지우는 방식으로 촬영이 나와있긴 하니까요. 보통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플래시백 형태로 많이 쓰거나 하는 형태로 대시하는데, 이 영화 현장을 살펴보면 그 현장의 상황은 좀 웃겼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숨고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현재에서 과거로 싹 바뀌어간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들로 그 시제의 이음새를 좀 지우는 방식이 요즘들 영화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 편자연스러운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POV는 포인트 오브 뷰의 주인말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 예로 들면 서현우 배우가 이렇게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굉장히 막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 시점은 아이의 시점이죠. 그때는 아이의 POV라는 표현을 쓸 것이고, 평면적으로 이 영화를 회화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표현이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지금 다가왔는데, 인간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민화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어떤 평면성 같은 게 제 머릿속에 지금 상상이 된 것 같고, 그때 이야기하고 뎁스는 말고 깊이감이죠. 그래서 뭔가 이 물건들을 하나씩 걸고 찍을 때는 그 레이어가 늘어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깊이감을 줄 때 뎁스라는 표현을 쓰고, 이걸 지우고 평평하게 일직선으로 주고 뭔가 촬영할 때 평면적으로 촬영한다는 용어들을 쓰죠. 혹시나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신 관객분들이 계실까 그런 점을 굳이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 유아열 배우가 연기한 인물은 굉장히 흥미롭죠. 예영과 세영이 동일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순간들도 있고, 어떤 장면에 보면은 가려 얼굴의 한쪽 근육이 움직이는 건 저거 세영이가 하던 건데 라는 표현을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야기를 할 때 왠지 우진과 세영만 알고 있었던 무언가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예영이 말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혼란스럽죠. 뭐지? 세영인 건가? 예영이 아닌 건가? 이런 순간들도 있고, 혹은 빙의가 된 건가? 이런 식의 상상을 좀 하게 만들기도 하고, 배우의 해석 옆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장면들이죠. 그 예영과 세영이 실제로 배우는 아주 큰 차이를 두고 연기를 했을까? 라는 지점들도 궁금해지고요.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세일에 되게 찍을 때도 어렵고 지우기도 정말 어려운 영상들이 계속 세영이랑 예영이는 확실히 다른 사람인데, 거기 대사에서 쌍둥이는 이상하게 통하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해도 저는 연기를 할 때도
아까 세영이를 연기할 때도 그렇고 예영이를 연기할 때 더더욱이 그랬어요. 완전 달랐던 거는 세영이의 입장에서는 세영이 입장에서 우진이한테 어떻게 하면 더 덜 불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고 예영이한테는 어떻게 하면 얘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지점이 굉장히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영이도 6년이나 사귄 자기 쌍둥이의 남자친구를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온갖 얘기를 다 나눴는데 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형이 너무 무서웠어요. 안 되겠어요. 잘해. 그런 어떤 지점들이 사실 야 그때 되게 얘기는 많이 들었어 이래도 되는데 굳이 약간 어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과 나눴던 이야기는 세영이랑 예영이가 거의 똑같은데 어떤 지점이 좀 다를까라는 얘기를 나눴을 때 좀 성격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영이는 어떻게 보면 이미 지금 사망했고 앞에 미래가 없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세영이는 과거만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뭐 우진이도 그랬고 세영이도 그랬고 둘 다 미숙하고 사회에 이제 처음 나와 있고 이거 둘 다 그 우유부단한 애들끼리 약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미처럼 확 튀어나온 누군가가 그랬으면 그런 결말을 안 날 수도 있었겠지만 둘 다 세영이도 한 집 보면 그냥 밥 중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과 먹고 싶다고 혼자 지금 우진아 사과 좀 사과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그런 미성숙함과 우유부단함의 어떤 남을 계속 눈치를 보고 계속 신경을 쓰는 캐릭터라면은 예영이는 오히려 그런 건 아무 상관 없어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건데 어쩌라고 그래 내가 원하는 너 왔구나 우진아 내가 이러면은 남들이 어쩌라고 나 우진이하고 얘기할 건데 너 애기 같다면 그걸 어쩌라고 약간 이런 그게 되게 세영이랑 예영이랑 좀 굉장히 영화상에서 특별히 훅을 줄 순 없지만 되게 이 얘기를 듣고 보면 또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엄청 달라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 다시 또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실 부분들을 좀 입력해서 보시면 또 좀 다른 감흥이 있을 것 같고요. 혜리는 정말 다른 캐릭터죠. 그러니까 예영과 세영이 어떤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그 안에서 흐르는 캐릭터라면 심은서영을 어떤 혜리는 분절마다 나타나는 뭔가 점을 팍팍 찍어주는 식의 어떤 캐릭터라서 완전한 차이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며칠간의 이야기잖아요. 단 3일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상으로 우리가 세영과 우진이 어땠을지에 대한 어떤 6년간의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을 주어지지만 이 둘에 대한 단서 사실 없어요. 부부관계가 어떤지, 진짜로 원해서 아이를 낳았는지, 아이를 낳기 전과 후에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같은 건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영화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혜리는 계속 우진을 성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을 계속 주잖아요. 이거 했어? 이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했어?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의 압박을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등장 장면마다 목표를 배우가 주 연기했을까? 아니면 이건 역시 배우 하나의 큰 흐름에서 연기했을까라는 지점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혜미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데 혜선 혜미의 언니랑은 또 성격이 달라서 혜선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혜미는 상대적으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 우진이랑 어떤 결혼 생활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 안 나오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혜미는 우진과의 연애도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고 이런 모든 과정이 또 엄마의 어떤 간섭? 엄마의 어떤 그런 게 들어왔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미신의 어떤 부분이 계속 들어왔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결혼 생활이. 그래서 아기를 가지는 순간부터 아기를 낳고 또 그 세일에까지 과정이 계속 그 미신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흐름을 가지고 혜미의 캐릭터의 큰 흐름을 가지고 근데 상황상황마다 이 우신이 혜미한테 계속 어떤 사건을 제공할 때 그때마다 혜미가 그때마다 해결의 방법을 주고 제시를 하고 어떻게 해와 어떻게 해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또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와 저렇게 해와 정확하게. 그래서 혜미를 연기할 때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장면마다 우신한테 굉장히 뚜렷한 목표를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금으로 뿌리는데도 이제 정확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곳에 타격을 주고 딱 오른쪽으로 그냥 탱크를 낼 때마다 그때 혜미한테 완전히 빙의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연기한 마지막 장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영화의 결이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지실 텐데요. 배우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장면이죠. 왜냐면 그 표정이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질문은 각본의 지문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 뭐 표정이 변화한다, 뭐 우진, 일그러지는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까? 아니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었을까? 이런 것도 사소하게는 궁금해졌었는데 각본 묘사가 실제로는 어땠 수 없고 배우가 그 흐름을 해석한 것도 궁금해요. 제가 기억하기론 우진이 혜미한테 칼을 맞고 칼을 맞고 굉장히 전문 용어가 나는데 칼이 들어오고도 이상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나잖아요. 찔리고 나서 그리고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수를 바라보면서 뭔가 안도감을 느끼고 갔다가 사실 촬영할 때는 아기 얼굴에 눈 떨림을 줄 수는 없으니까 평온한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연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대본상에는 아이를 보던 우진 표정이 굳는다. 그리고 아이가 마치 새형인 듯 눈을 깜빡거리고 이상한 시선을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 워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표정이 이내 굳은 표정이 이내 무섭게 일그러진다. 맞나요, 감독님? 사실 아직 못 봤어요. 정말 촬영할 때는 너무 평온한 아이의 얼굴이라 그리고 그 아기가 또 오래 지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 없이도 또 테이크를 가기도 했고 뭔가 상상으로 좀 많이 채웠던 네. 저는 마지막 그 클로즈업 앵글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얼굴이 너무 가깝지 않았나. 여러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큰 스크린에서 우리 모두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한 여쭤보고 그 질문 받아볼 텐데요. 이게 금기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그 주인공들은 금기를 되게 안 깨려고 노력하는데 영화는 금기를 엄청 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로서 이 모든 장면이 제시가 되지만 과감한 이미지들이 영화에 있죠. 예를 들면 혜미 언니가 유산을 할 때 보통은 유산했다 정도로 처리하지 그렇게 피덩이로 쏟아내는 걸 영화가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빈소에서 어쨌든 이것도 판타지지만 주 성적인 접촉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던가 보통 장애 시장에서는 터부시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특히 시체 안치실, 안치실 가서 관을 열고 시체에 목을 조른다? 이거는 판타지 안에서도 굉장히 과감한 설정 같은 거거든요. 영화적인 터부를 계속해서 영화가 건드리고 금기를 깨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가연스 감독님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목표들이 좀 있었는지 어느 정도? 뭐 영화의 시작부터가 이제 37일 금기를 깬다 그런 시작을 신화를 쓸 때 썼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미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 알고 있는, 저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뭐, 과일 태모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깔아서 쓰려고 했었고, 그 금기를 깬다로 시작을 하면서 미신을 많이 깔아 넣듯이 어떤 선을 넘어가는 부분들을, 금기를 넘어가는 부분들 선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배치를 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이야기가 구성 안에서 쭉 심어질 수 있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금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율 같은 무언가, 그 시대에 있는 무언가인데, 그게 사회적인 것을 넘어서 약간은 원초적인 부분들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원초적인 부분들, 장례식장에서 나왔던 그런 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랑 맞닿아서 물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주제와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핵과 보여주고 난 이미지가 잘 연결되는 영화가 굉장히 힘이 생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세일이가 그 사이 조율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영화에서 느껴진 힘이 좀 남다른 작품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을 텐데요. 네,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손 드신 관객분 질문 들어볼게요. 네, 감독님께 질문할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과일 태몽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수한 많은 과일들 중에 왜 특별히 사과를 고르셔서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과가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한 오브제라서 사과를 항상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그 소품? 네, 소품을 선택, 오브제를 선택할 때에도 어떤 하나를 두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분부터 시작점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태몽이 저는 필요했었고, 그 태몽이 어떤 과일을 먹거나 과일이 나오는 꿈이 이제 태몽과 연결했었고, 그리고 이제 선악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담고 싶었고, 또 역시나 우진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 마음속 깊이 있는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어쨌든 아이로부터 온 씨앗이 필요했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맞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도 어떤 딱 잘라서 둥근 단면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처음에 이제 꿈에 대해서 보드판에 막 얘기를 했다고 했던 게, 이 영화는 꿈을 꾸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화 전체가 되면 이 영화 전체가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처럼 악몽처럼 그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 속의 꿈을 조금 형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과 단면, 둥근 단면이 그런 어떤 꿈속의 꿈을 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질문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요. 출연 모습, 배우님들 모두 캐릭터가 쉬워 보이지는 않은데,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하고, 감독님께는 세 분 캐스팅하게 된 질문을 배웁니다.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대보 이 역할이 저한테 오게 된 최초의 경로가 여기 계신 선우 배우님의 추천으로 그 시나리오를 받게 됐고, 일단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처음부터 대본을 보기는 했어요. 그리고 대본을 펼치기 전부터, 제발 대본, 이 시나리오가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대본을 딱 펼쳐서 읽었는데, 소재가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또 해미라는 캐릭터가 왠지
내가 하면 조금 더 이 역할이 그 우신한테 이제 주는 어떤 강력한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우신, 예세영, 이 혜미, 이 캐릭터, 이 그 힘이 굉장히 나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간 역할을 혜미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역할을 표현하는데 조금 자신이 없었거나 조금 애매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좀 궁금했어요. 이런 시나리오를 쓴 감독님이 어떤 사람일까 과연 궁금함에 같이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화이트 보드 감이 안 나온다고 저한테는 안 꺼냈습니다. 아네아이 자리도 사실 그렇게 편하지 않네요.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중간도 쉽지 않네요. 오히려 저는 예전에 제가 프랑스 여자라는 영화를 찍었었는데 거기서 과거와 현재의 인물, 과거의 인물이면서 주인공이 과거로 갈 때도 계속 있고 뭐 아무튼 되게 복잡스러운 캐릭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연락을 주신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근데 감독님이 못 봤다고 하시고 그러면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그 일단 먼저 시나리오 먼저 봤고 감독님을 뵀는데 저는 이미 그런 다른 영화에서 그리고 쌤이라는 영화에서도 한 명이 일부러 이제 다른 한 세 명의 인물을 연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타 영화들을 보고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 건가? 죄송한데 또 자기 영화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저는 더 특이한 거예요. 그게 아니 내가 그렇게 연기하는 거 못 보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저한테 이런 역할 쉽지 않은데 1인 2역을 뭐 특별하게 뭐 분장을 완전 다르게 하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어떤 것 때문에 캐스팅 주셨냐고 연락을 여쭤봤더니 그냥 이미지가 좋아서 그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게 더 궁금했어요. 감독님이 도대체 그 전작을 안 보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애매하고 되게 어사고사한 캐릭터를 저한테 주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 프리단계에서 그래서 정말 많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감독님이 배우들을 이제 같이 소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스케줄을 잘 맞춰주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도 어렵죠. 근데 역시 현장에 가서 그 캐릭터가 된 다음에 연기를 딱 보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시나리오 봤을 때랑 캐스팅 당시는 네, 그런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감독님께서 연락 주셔서 장편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기시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본 내용인데 그리고 떠올렸죠. 아 미장산에서 내가 봤던 단편 영화다. 이 감독이 그걸 보고 베꼈구나. 그게 장편 버전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 단편을 봤을 때 왠지 뭐랄까 소재가 너무 재밌어서 인상적이었는데 이거 장편화 된다니 너무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진이 장례식장을 찾아갔다가 우리 영화상에서는 어떤 시점이 혼자 이제 그 안치실로 내려가기 전인가 그 먼저 나오잖아요. 원래 대본에 우진이 걸어서 나오면 이 세영의 영정 사진이 이제 카메라가 쭉 돌아가면서 세영이가 눈동자가 저를 이렇게 쓱 쳐다봐요. 사진에 세영이.
저는 사실 그 이상이 좋아서 하겠다고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때 제가 집에서 혼자 불을, 어두운 불을 켜놓고 시나리오를 읽다가 아, 이 영화는 정말 제대로다. 이 영화를 해야 한다. 했는데 이제 그 장면 안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을 하게 됐습니다. 어, 아니요, 그거 찍기는 찍기는 아, 그거 어, 그 화면 혹시 그 CG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아, 찍어 오긴 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뭐 짧게 짧게 이제 하게 된 부분은 이제 현우 배우님은 다른 영화들 이렇게 많이 봤죠. 지금까지 많이 봤는데 이 시나리오에 있는 우진은 훨씬 더 친근한 면이 없고 완전 다 깔려있고 더 밑으로 깔려있고 어둡고 이랬었는데 어, 현우 배우님이 해주시면 그 제가 뭐 시나리오에서 못 채운 어떤 좀 더 인간적인 뭐 초보 아빠로서의 어떤 것들을 확 붙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그 대본에 있는 거는 일그러진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랑 이제 대꾸로 정확히 똑같이 찍었던 게 안치실에서의 컷구성이거든요. 안치실에서는 망감을 다 써놨거든요. 뭐 좋았다 슬펐다가 뭐 분노했다가 뭐 이렇게 쫙 다 써놨는데 우주 마무리 감정이 써져 있어요. 두 줄 정도의 감정이 다 써왔었는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건데 그런 어떤 동시에 다른 어떤 감정들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로 보내드렸었고 이제 은우 배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추천을 받고 나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혜미는 단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능할 것 같다 해주시면 굉장히 작은 체구에서 되게 단단하게 나오는 혜미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세영 예영은 그 사실 뭐 그 두 영화는 못 봤지만 그 전부 다 단편이랑 워낙 많이 봤었고 그리고 대사로 하는 것보다 딱 어떤 시선과 눈빛과 표정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눈빛이 되게 오묘하고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제가 그 장면 왜 안 나오신 거예요? 촬영까지 한다면서? 그게 들어가면 이제 정말로 이제 귀신으로 이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신영화. 예. 신화를 쓸 때는 어쨌든 이 신화를 쓸 때는 귀신 영화, 심상의 영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넘나들었었는데 그게 들어가면 딱 뭔가 더 팍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예. 선우배우가 그렇게 마음을 넣었다고 질문을 걸고 있었지만 네,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질문이 많이 있는데 일단 네 저쪽에 모자 질문이 풀 때 촬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연을 배우가 해주시죠. 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역시 시간에 쫓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가 다 로케이션 촬영을 했거든요. 세트 촬영이 하나도 없는 관계인데, 저희가 장례 시장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장례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줘야 되는 입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빨리 쳐야 된, 되게 뭔가 전문 영어 같죠? 서야 된다? 찍어야 된다? 네. 빨리빨리 이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감정이 되게, 세혜 형도 굉장히 오묘하고, 우진이도 사실 거기서 대사가 많다기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확 지금 빨리 몰입을 해서 찍어도 테크니션에 뭔가 문제가 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밖에서 장르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들어와서 오 이런 사운드가 막 들어와서 다시 NG가 날 수도 있고 네 그 시간에 굉장히 쫓겼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로케이션은 항상 어렵죠. 세트 촬영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로케이션은 완전히
불가능하니까요. 짧은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저 사과를 그 계속 자르는 행위 하다가 그 처제 집에 갔을 때 사과를 반쪽을 쪼개서 먹는 그 상황을 연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배우의 생각을 먼저 들어볼까요? 아, 저는 그 계속 사과를 자르는 행위도 꼭 반토막을 내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슬라이스로 해요. 꼭 우지는 반토막을 내거든요. 그게 어떤 마음 안에 계속 악몽을 꾸고 그 괴로움 어떤 그 심상이 자기도 모르게 행동화된 것 같아요. 뭔가를 빨리 조급한 거죠. 빨리 자르고 확인해야 하고. 근데 그 집에서 신선한 사과를 보고 덥석 먹었던 것은 저는 일련의 그 씬 자체는 세영에게 홀려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조종을 당하고 있고 뭔가 그리고 세영이 그 과도를 들고 사과를 씹어먹는 우진이 시선을 거실로 돌렸을 때 뭔가 우진의 어떤 집안 환경과는 조금 다른 사뭇 다른 올해는 더 고급진 집이어야 하는데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거실에 왠지 세영이 앉아있을 것 같고 그런 심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연기는 어떠세요? 저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아까 이 조금은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되게 이게 뭔가 이렇다라고 해서 그 장면이 정확히 뭐랄까 완벽히 설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또 그러니까 우진이 고기를 먹으러 들어가지도 않았고 뭔가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홀리는 듯이 먹고 그 안에서 비슷한 그 이쪽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진의 그 본 자기네 집에서 일어나는 악몽 같은 일들과 대칭되어 있는 저쪽 집으로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쪽은 들어가서 먹는 게 굉장히 꿈이 아니거든요. 사실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되게 꿈 같았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게 우진 배우님이 이제 현우 배우님이 그거를 자르고 꿈에서 맨날 하던 행위를 자르고 나서 뭔가 변주되어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먹는 장면으로 발현됐던 것 같아요. 질문 감사합니다. 그 방금 질문하신 분 바로 앞에 계신 분한테 포스터 전달을 해주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드리지 못해서 포스터로 전달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이 여러분과 길담이 깊고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끝으로 소감 한 말씀 그리고 개봉 내일입니다. 관련된 내용이나 해주시면서 끝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감독님이요. 네. 감독님 가시죠. 감독님도 아니요. 네, 준비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내 라이브러리. 네, 여기 책들이 많이 꽂혀 있네요. 뭔가 좀 더 우리의 지구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좀 더 재밌게 만들어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좋은데 안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한달의 소문은 그렇네요. 네.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 영화가 개봉하거든요. 정말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도 조금 내주시고 우리 영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개봉을 하는데 요즘에 극장에 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도 극장에 올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집에서 보는 거랑도 다른 느낌이죠. 극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개봉을 하는데 영화가 모든 영화 그렇지만 첫 주 그리고 첫 번째 주말 굉장히 그 다음 시간표 짜는데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으셨다면은 내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말에 웬만하시면 이번 주말에 보시면 좋겠다는 추천을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면은 저희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시 영화 산업이 이제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데 관객 여러분께서 찾아주시는 그 힘이야말로 영화 산업이 돌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네 많이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영화 보러 와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아벨 언니가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말 꼭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또 많이 또 한 번 봐주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들, 친척들이 강원도에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가족들도 올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네, 많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네, 저희 영화 네,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을 텐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대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은 시간으로 남은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을 감사합니다. 네, 내일 공부하는